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입니다. 해설의 박정성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간절히 한일전이 되길 응원했지만요. 이 어제 대결이었죠. 한국과 중국, 강동인 구단과 판팅 구단의 대결에서 이 판팅 구단의 승리로 오늘 중일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판팅 구단이 이번 농심배에서만 현재 4연승 중인데요. 이제는 이 기세가 좀 무섭게도 느껴져요. 네, 일단 한국팀이 역대 최강의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우승 청신호를 밝혔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까지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특히 어제 강동인 선수가 판팅 선수의 연승을 막지 못한 것이 네. 굉장히 아쉬웠던 2차전 첫 판이었습니다. 판테이 구단과 고노린 구단, 과연 한국의 다음 상대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먼저 제18회 농심신라면배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대회 한국기원이 주최 주관하고 농심이 협찬을 맡았습니다. 네, 한중일 5인 연승전인데요. 우승 상금이 5억 원인데 준우승 상금과 3위 상금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국료와 이 연승 상금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승이 중요하고 또 연승이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한국팀의 그 두 가지 모두 좀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이번 대회 제한 시간은 각자 한 시간에 초읽기 1분 1회가 주어집니다. 현재 선수 명단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초반 이 3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김수석 구단과 박정은 구단만이 남아있는 상태죠. 네, 이 한중일 선수단의 면면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뭐 더 이상 호화롭게 꾸밀 수 없을 정도로 최강의 라인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중국은 물론 층이 두텁긴 합니다만 사실 네. 저 멤버가 최강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뭐 천야호의 선수도 빠져있고 스웨 선수, 터자시 선수는 있지만 그 외 뭐 저우류양이나 혹은 상유이싱 선수 이런 세계대회 챔피언 출신 기사들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판일러 선수나 판팅이 렌샤오 선수 충분히 한국팀이 해볼만하다고 느껴졌던 그런 진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 판팅 선수의 기세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중국이 가장 앞서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대결은 중국의 판팅 선수와 일본의 고노린 선수가 만나게 됐는데요. 현재 기세로만 놓고 본다면 판팅 선수가 좀 우위에 있을 것 같은데요. 고노린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좀 보면 될까요? 사실 두 선수의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해보면 판팅 선수가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고노린 선수도 세계 무대에 뭐 그렇게 여러 차례 등판을 한 적은 없지만 간혹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고요. 네. 일본 자국내 시합에서는 현재 아함 동산배 우승자이기도 하고 역대 9차례 통산 타이틀 획득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응시배에서 한국의 이 박영훈 구단과 중국의 천야호의 구단을 연파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대결도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일본의 고노린 구단이 이 중국의 판팅 선수의 연승을 저지할 수 있을지 오늘 대국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이 펼쳐지고 있는 부산에 있는 농심호텔입니다. 네, 늘 이 2차전은 이 부산 농심호텔에서 치러지만 하죠. 그 전통이 벌써 10수년이 되었습니다. 네, 2차전 육국 중국의 판팅이 구단과 일본의 고노린 구단의 대결입니다. 제한 시간이 1시간이라면 사실 이 다른 세계대회에 비해서는 조금 짧다고 볼 수가 있지만 최근에 점점 이 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그리고 판팅이 선수나 고노린 선수나 제가 볼 땐 장고파 기사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좋은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우승 상금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 다음으로는 연승 상금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제 판팅 구단은 연승 상금을 받는 그 안에 들어온 거죠. 네, 일단 3연승부터 연승 상금이 주어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1승 추가 시마다 계속해서 연승 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판팅 선수 어떻게 보면 그 첫 대국보다도 더 집중을 해서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농심배 8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역대 이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이 5연승입니다. 그러니까 5연승은 몇 차례 있었지만 6연승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신기록에도 판팅이 선수 뭐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선수 분명 그 기록에도 욕심을 내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고누린 선수의 세 번째 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는...
네, 보통 바둑에서 이제 고저 장단을 맞춘다고 해서 한쪽이 높으면 한쪽은 낮게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1, 3을 아예 우측으로 치우쳐서 두는 수법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색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 2, 3년에 한 차례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좀 피하는 포석입니다. 초반부터 고노림 구단의 스타일을 좀 확실히 보여주는 포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대표팀 체제가 발족이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일본도 몇 년 전부터 이제 국가대표팀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간은 달리 이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네. 좀 대국 연습 대국을 늘려가면서 뭐 인터넷을 통한 대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훈련을 합니다. 사실 훈련 그 횟수는 한중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좀 전통을 중시하고 개인 공부 또는 뭐 그룹의 연구회를 중시하던 일본 바둑으로 보면 좀 파격적인 행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일본 국가대표팀에서 코치를 맡고 있는 장리오우 8단에 의하면 이 고노린 구단이 일본의 인류 기사들 중에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도 고노린 구단이 또 연구를 하고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저런 수가 뭐 너무 치우쳐서 그냥 당장에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피하는 포석이고 그 피하는 포석을 이 중요한 시합에서 들고 나왔다는 것은 분명 고노린 구단이 좀 저 수법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국가대항전에는 나라마다 이 선수들이 함께 많이 동행하잖아요. 그 대국이 임하기 전에 이 포석 연구도 종종 같이 하나요? 기사들의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특히 농심배처럼 제한 시간이 좀 짧은 시합에서는 그 전날에 대표팀끼리 모여서 좀 포석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을 좀 피하는 선수도 분명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선수들은 특히 흑번일 때에는 어떤 포석을 들고 나갈지 동료 기사들과 함께 연구하는 편입니다. 고노린 구단 올해 응시배 이 8강 진출을 하면서 또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사실 8강 진출 자체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고노린 구단이 2년 전에 이미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고 세계 대회 나온 지 뭐 10수년이 되었으니까요. 네. 이 선수가 굉장히 좀 활약이 뛰어난 적도 있는 선수인데 그 상대들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천야회 구단, 한국의 박영훈 구단. 그러니까 세계 대회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8강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좀 한국 기사들도 특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고노린 구단이 이렇게 활약을 오랫동안 해와서 그런지 어느덧 이 중국의 판퉁이 구단과는 나이 차이가 15살 정도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고노린 구단이 81년생이고요. 판퉁이 구단이 96년생이죠.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고노린 구단이 세계 무대에 첫 이름을 알린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2001년쯤입니다. 그때 LG뱅가요? 그 중국의 인류기사들 두 명을 연파하면서 8강까지 진출을 했고 그때 중국 바둑계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선수를 바로 이 갑조리그 선수로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갑조리그에서의 활약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살짝 반짝하고 사라졌다가 다시 조금 지난 후에 일본에서 2000년대 중반에 네. 천원 타이틀을 3년 연속 우승을 합니다. 그때 당시 잘 나가던 야마시타 게이코 구단과 3년 연속 싸워서 3년 연속 승리를 거두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인류 기사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죠. 일본의 천원전이라고 한다면 정말 규모도 크고 대단한 대회잖아요. 네, 일본은 보통 이제 7대 기전이라고 해서 그 전통을 중시하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7개의 기전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 기성, 명인, 본인방, 이 대삼관으로 불리우는 이 시합이 가장 큰 시합이고 그 밑에 이제 줄줄이 뭐 10단이라던가 천원, 왕자 그런 시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천원전에서 고노린 구단이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죠. 네. 20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고노린 구단이 천원 타이틀을 연패하던 시절에
당시에는 이제 저도 세계대회 많이 참가를 하면서 일본으로 많이 가고 또 고노린구단도 한국의 본선 시합은 물론이고 이 통합 예선에도 많이 참가를 하면서 당시에는 좀 교류가 빈번했었는데요. 어느 순간 고노린구단이 이 한국의 통합 예선에 참가를 하지 않고 저도 이제 한국의 국가대표팀에서 살짝 멀어지고 그러면서 최근에는 좀 오랫동안 못 봤습니다. 예전에는 좀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굉장히 성격이 온순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기풍은 좀 사나운 편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나운 듯한 느낌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전투라는 게 언제 어디서 시작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시종일관 사납다기보다는 그 순간의 잽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고노린구단이 좋은 성적을 많이 보여줬지만 농심배와는 좀 인연이 없더라고요. 현재 5번 9회, 뭐 10회 대회, 15, 16, 17회 대회를 출전을 했지만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은 없습니다. 네, 특히 이 최근 4년간 연속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계속해서 뭐 승리도 없었고 이제 그런 점은 좀 부담이 되겠죠. 본인이 농심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한동안 참가를 안 하다가 다시 참가를 했는데 네. 3년 연속 패점만 기록을 한다. 이것은 고노린 선수에게도 분명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중국의 판팅이 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15위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랭킹에 비해서는 사실 한국 기사들에게 좀 더 인정을 받고 있는 선수이고 그리고 실제로 세계 타이틀 우승 경험 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응시배 타이틀을 획득한 적이 있는 선수죠. 네. 판팅이 구단이 랭킹에 비해서 더 인정받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들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한국 기사들과 가장 빈번하게 대국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바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신예 기사 시절부터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굉장한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네. 한국의 인류 기사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그런 대등한 상대 전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중국 바둑계의 기대만큼 성장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대회 우승자에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네. 그만큼 중국 바둑계에서 이 선수에게 거는 기대는 한 5, 6년 전에는 뭐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선수는 어린 시절에 아주 각광을 받았던 선수예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기재 면에서는 많은 인정을 받았던 선수라고 보면 되죠. 중국 바둑계를 한국 바둑계가 좀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단단한 신예 선수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팅이 선수가 신예 대회에서 어린 시절에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고기는 신예들 사이에서 3년 연속 그것도 거의 뭐 결승전에서 웬만하면 2대0으로 이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런 모습이 뭐 중국 바둑계를 한박 웃음을 짓게 했었죠. 사실 판팅이 구단이 96년생이니까 아직도 성장 중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은 애매합니다. 이제 21살인데 네. 바둑계에서는 21살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글쎄요, 물론 성장을 더 할 수도 있지만 이쯤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나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꽃을 피워야 될 시기라는 거죠? 네, 실제로 뭐 최철환 구단이나 한국의 박영훈 구단, 뭐 이세돌 구단 전부 이미 10대 시절에 세계대회 결승 무대를 경험하고 뭐 우승을 차지한 기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판팅이 구단의 앞으로의 활약이 좀 더 기대가 됩니다. 뭐 국가를 떠나서 이 선수의 바둑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미 이번 농심배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그 오랜만에 기지개를 좀 켜는 느낌입니다. 네. 어제 대결이었죠. 이 강도훈 구단과의 대결에서도 판팅이 구단의 내용이 좀 좋았어요. 일단 판팅이 구단이 그 바둑에서는 앞서 한국의 이동훈 선수를 상대할 때와 비슷한 기풍으로 그렇게 전략을 들고 나왔거든요. 선실리 후탁의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한 판입니다. 사실 강동윤 구단 하면 질 때 지더라도 상대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강동윤 구단이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으니까요.
판티니 구단의 명국으로 불려도 뭐 손색이 없는 그런 좋은 내용의 한 판이었죠. 일본 팀에서도 이제 지난 대결들을 많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판티니 구단의 이런 장점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판티니 구단은 뭐 세계대회에서 이미 우승컵을 들어올리기도 했고 참가 횟수도 많고요. 제가 볼 땐 고노린 구단이나 판티니 구단이나 서로의 기풍을 어느 정도 파악한 채 이 대국에 임할 겁니다. 판테니 구단이 우변을 들어갔는데 일단은 다가서서 받아갑니다. 저런 우변 같은 모양이 어떻게 백이 침입해야 되는지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갈라친다라는 의미는 양쪽으로 두 칸을 벌릴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 저렇게 위쪽에서 다가서니까 아래쪽으로 벌릴 여지가 이걸 두 칸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죠? 좁아 보이는데요. 괜히 가서 상대에게 강하게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수는 좋은 수법은 아니고요. 네. 벌린다면 이 자리인데 이것은 1립2전이 아니라 1립1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백도 갑갑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갈라쳐야 할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판티니 구단은 그래도 뭐 그냥 평범하게 갈라쳤고 지금은 백은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중앙으로 한 칸을 띄거나 아래쪽으로 변으로 한 칸을 띄는 수법이 있습니다. 네, 중앙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아 쪽의 진행은 백이 좀 침투를 하기를 기다린다는 뜻인가요? 일단은 우아 쪽에서 구침이 아니라 이렇게 흙이 벌린 수는 좀 변을 중시하는 수이고요. 흙이 구침이 아니라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백도 변으로 벌리지 못하고 중앙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날일자로 지키는 것은 아래쪽에 모양이 하나 있을 때 그때 많이 사용되는 수법입니다. 나중에 이제 백이 침입했을 때에는 뭐 이런 식으로 걸쳐서 네, 이렇게 어깨 짚어 나오는 그런 수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 수법은 주변에 백돌이 두터워서 좀 완벽하게 흑진영을 지우고 싶을 때 사용되는 수법이고 보통 이제 이쪽에 백돌이 없다면 그리고 흙이 주변이 강하다면 나중에 그냥 이 귀 쪽으로 붙이고 끊어서 귀에서 사는 맛을 노리는 정도 이제 그 정도의 뒷맛이 남게 됩니다. 네, 여기선 작전 선택의 기로네요. 흙도 두고 싶은 자리가 많습니다. 크게 보면 이곳과 이곳 두 가지가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고요. 이 백 두 점을 당장 공격을 간다는 생각이면 뭐 느리긴 합니다만 이 자리를 두고 차분하게 추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약간 너무 좀 발이 느린 느낌은 있어서 이 자리를 맞았을 때 뭐 공격이 시원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 수는 약간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변을 다가가는 자리는 작은 자리인가요? 하변을 둔 다음에 이제 두 칸을 벌리는 정도이고 이 자리도 뭐 작은 자리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곳의 날일자 그리고 이곳의 두 칸 약간 흙이 좀 똘똘 뭉친 그런 행마를 펼치는 느낌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고노린 구단은 상변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백이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죠. 안쪽으로 파고 드는 것과 이제 바깥쪽으로 혹은 뭐 이렇게 붙여서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수법인데 지금 안쪽으로 파고 드는 것은 바깥쪽에 흙돌이 이렇게 두터워진다면 중앙 쪽으로 떠 있는 이 백 두 점이 좀 외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런 곳을 두었을 때 원래는 이 자리가 급소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형태 자체도 백이 괜찮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백돌과의 연결을 꾀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요. 지금은 이쪽 흑돌이 두터워지면서 그런 이유가 전혀 뭐 듣지 않게 되었죠.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당장 귀 쪽으로 달리는 것은 일단 일감은 아니네요. 그럼 일단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게 나을까요? 방치한 채 이제 다른 곳을 갈 수도 있고
둔다면 글쎄요. 근데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형태 자체는 시원찮죠. 네,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런 꼬부리는 자리가 조금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도 귀로 파고드는 것보다는 이것이 조금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손을 뺐네요. 네, 일단 손을 돌리네요. 아까 고노리인 구단이 이수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법이 이수와 이쪽 침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을 두니까 이제 반대쪽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큰 자리를 가고 나서 서서히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우성귀는 백이 손을 뺐지만 좀 더 강한 압박을 할 수는 없나요? 우상 쪽을 둔다면 일단 귀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이수나 이수이고 뭔가 이 백 두 점을 좀 공격하면서 판을 이끌고 싶다 하면 역시 이 자리는 느리지만 급소입니다. 아까는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한 칸을 띄었을 때 그때 뭔가 다음 수단이 좀 안 보인다는 뜻에서 이수는 좀 느리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곳에 흑돌과 이곳에 백돌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흑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키면서 이 양쪽의 연결을 막아 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흑도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다가서죠. 한 번 더 손을 빼서 이 중앙 씌움을 당한다거나 혹은 한 칸 띄고 들여다보고 이런 것도 거의 흑의 권리라고 봐야 되고 계속 추격을 당하면 이런 형태는 아무래도 백이 흑은 약점이었고 백만 공격당한 형태이니만큼 조금 괴로운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으로 그냥 한 칸을 띄었네요. 어차피 흑이 이곳을 지키는 것은 좋은 자리니까 흑이 이곳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면 괜히 이 두터운 흑돌에 가까이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으로 빨리 탈출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반팅 구단 이번 농심 신라면배가 두 번째 출전인데요. 지난 2013년도에도 출전을 해서 3연승을 거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때 강도윤 구단에게 패했죠. 연승과는 참 인연이 많은데요. 그렇게 자주 출전을 하진 않지만 출전했을 때 제 몫을 해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농심배에서는 단체전에 좀 적합한 선수들이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좀 떠오르는 선수가 예전에 이제 이창호 구단이 농심배의 수호신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창호 구단은 대표적인 기사고 그리고 중국의 왕씨 구단도 나올 때마다 연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신예 기사들이 농심배 초창기 시절에는 돌아가면서 출전하면서 1번 타자로 나와서 연승. 이것이 농심배 패턴이었거든요. 목진석 구단이 그랬고 최철환 구단이 그랬고 박영훈 구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좀 중국의 신예들에 막혀서 한국의 신예들이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는 그 빈도수가 굉장히 잦아졌고 그런 네. 점은 좀 아쉽네요. 그리고 또 선발전을 토대로 선수 선발이 되다 보니까 신예 기사들이 많이 등판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국내 시합 중에서 가장 본선에 오르기 어려운 시합 그러면 농심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은 랭킹 시드, 한 명은 와일드 카드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전 기사 300명이 넘는 기사들이 참가를 해서 3명을 뽑았어요. 굉장히 통과하기가 어렵죠. 네.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의 강자들도 의외의 일격을 맞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올해는 그래도 강자들이 비교적 순조롭게 본선까지 진입을 하면서 사실 역대 최강의 진용으로 그렇게 불리우기도 했었고 좀 우승 청신호를 밝혔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성적이 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남아있는 한국 선수들이 워낙 든든한 이름들이니까요. 네. 이 농심배는 세 나라가 연승 대항전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다른 시합과는 달리 그 1승, 1승의 밀도가 앞에서 1승과 뒤에서 1승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의 1승은 1승의 가치가 있다면 앞에서 1승은 한 0.8승 정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또 1차전, 2차전, 3차전으로 나뉘어지니까 1차전에 승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기세가 3차전까지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뒤에 주자가 어떻게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하고 과거에는 이창호 구단이 든든하게 뒷문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 팀이 계속해서 농심배에서 이제 연패를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과거에도 올해 대회처럼 이렇게 줄곧 세 명의 선수가 탈락한 적이 종종 있었지만 이창호 구단이 마지막에 또 남아 주어서 늘 우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 팀의 뭐 주장 혹은 이장 선수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서 아직은 좀 이 대회 우승컵의 향방이 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네. 쉽게 설명을 드리면 1장으로 나왔을 때 자국의 우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10연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팀의 앞선 4명의 주자가 다 졌다고 치더라도 주장이 연승을 하기 시작하면 5연승으로도 우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승으로 우승하는 것이 1장이라면 5승으로 우승할 수 있는 것이 주장이기 때문에 그 주장의 활약이 그만큼 중요하죠. 네. 이제 큰 곳을 서로 많이 좀 차지했던 것 같은데. 일단 마지막 남은 큰 곳 하변 쪽을 갔습니다. 네. 상변도 벌림이고 하변도 벌림인데 그 차이가 있다면 어차피 귀 쪽은 이곳도 그렇고 이곳도 그렇고 다 탄탄하죠. 그런데 흙의 모양을 보면 이쪽을 다가섰을 때 혹은 이쪽을 두 칸 벌렸을 때 이 부분을 노리는 것보다 이쪽을 바짝 다가섰을 때 이쪽 침입을 노리는 것이 좀 더 통렬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 변의 벌림의 가치를 결정을 짓죠. 실제로 파티니 구단은 하변 쪽이 좀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고노린 선수가 좀 지켜야 될 때인가요?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가장 하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키더라도 한 칸이나 이제 날일자로 지켜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아직은 엷은 103점을 공격을 해서 자연스럽게 흙의 모양을 키워나가는 그런 방향인데 당장은 뭐 백도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흙도 다음 수가 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네. 떠오르는 수법은 몇 가지는 있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왠지 오히려 침입 타이밍을 좀 준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이렇게 둔다면 이쪽을 붙이고 젖히는 것과 이쪽을 건너붙이거나 혹은 아래쪽을 붙여서 넘는 것이 맛보기가 되면서 오히려 흙의 모양이 별로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타이트하게 상대가 손을 돌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수법이 좋을 수도 있는데 일단 떠오르는 일감 중에 하나는 우선 3-3을 들어가서 백진영이 굳어지기 전에 이런 교환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붙이고 늘어서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뛴다든지 이런 수법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붙이기 전에 귀의 교환은 먼저 해놔야 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면 백이 이쪽으로 받을 확률이 있죠. 이쪽이 이미 단단해졌으니까요. 어차피 귀에서 수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받아야 이쪽 부근에 끝내기 때 좀 득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 3-3 침입 때 이렇게 둔다면 그때는 모양을 결정짓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나중에 이제 침입을 노리면서 이 귀에 3-3이 좀 득이겠죠. 이쪽 부근에 맛이 나쁘니까요. 그래서 보통 3-3을 들어가 놓고 다음 수를 결정짓는 것은 프로 바둑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응수 타진입니다. 네. 먼저 귀를 물어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그 이유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백이 이쪽을 막으면 하변을 그냥 굳혀주어도 아깝지 않고 이쪽으로 받으면 하변의 뒷맛, 이 침입을 놔둔 채
굳혀주지 않고 흙도 이제 멀찍이서 좀 지키는 그런 식의 흐름이었습니다. 붙이고 아까처럼 우측으로 넣을 수도 있고 위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서 단단하게 흙 형태를 정돈하고 나중에 이곳 끊어서 좀 활용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상대가 이런 형태에서 끊을 때 좀 주의하실 점은 덥석 이 한 점을 잡았다가는 오히려 이 한 점을 이용해서 흙의 형태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건 백이 두 점을 잡았지만 오히려 망한 결과예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에서 흙이 끊어온다면 그럼 잡지 않아야 되는 건가요? 네. 잡을 수 있지만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어야 나중에 이쪽 부근에 나와 끊는 뒷맛 혹은 이쪽 젖혀 있는 끝내기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해지죠. 이루고 날 일자입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이럴 거라면 3-3의 교환이 꼭 득인지가 좀 확실치 않습니다. 굳이 안 해놨어도 되는 교환인 거죠? 네, 왜냐하면 저곳에 날일자가 있을 때 3-3을 들어가도 백은 당연히 이곳을 맞거든요. 그런데 미리 교환을 시켰다는 것은 하변을 굳혀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뜻일 텐데 그렇게 굳혀주고 나서 날일자로 뭐 침입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조금 언밸런스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침입 당장 등장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백도 이곳에 흙의 모양을 방치했다가는 흙이 먼저 이런 곳을 모양을 키워왔을 때 이제는 들어가기에는 한 템포 늦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이 완벽하게 결정짓기 전에 그 전에 좀 이곳을 건드려보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요.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겠네요. 네, 침입을 한다면 그리고 침입이 가능하다면 지금이 타이밍이죠. 이곳을 두면 흙도 이렇게 치받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쪽을 붙이고 젖혀가면 웬만하면 수는 날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쪽을 끊는 뒷맛, 이쪽 잡는 수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뒤로 막는다면 단번에 이제 귀 쪽과의 수상전으로 가서 이건 수가 날 수밖에 없는 형태이고요. 방금 전의 상황에서 한 점을 잡아도 바깥쪽을 끊고 이렇게 잡는다면 이것은 크게 수가 납니다. 이 침투를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은 흙이 좀 괴로운 진행이 되겠는데요.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백의 형태는 단단해서 더 이상 흙이 파고들 여지가 없죠. 그런데 흙의 형태는 모양은 넓지만 아직까지는 뒷맛이 있는 형태들입니다. 우상기도 그렇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린 하변 쪽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전성이 있는 모양에서 어느 정도의 집 모양이 형성이 되는지 이 바닥에서는 그것이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이 우변부터 뻗어나온 백세 점은 공격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다고 보면 될까요? 이제 잡으러 가는 공격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백돌은 이렇게 모양을 잡는 것, 붙이는 것, 뭐 이런 곳을 붙여서 모양을 잡는 것, 여러 가지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이세 점이 잡으러 가는 공격은 정말 주변이 웬만큼 두텁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요. 네. 대신에 주변의 흙돌이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나면 이런 곳을 씌워서 백돌을 서서히 괴롭히다가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두면 이쪽을 또 씌우고 안에서 살때 이렇게 넓게 벌리고 이런 식으로 공격의 효과를 보는 그런 맛은 아직 유효합니다. 판테이고 단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실 날일자로 흙이 둔다면 백의 저수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노린 구단이 날짜를 갔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어떤 대비책이 있을지. 한눈에 봐서는 이쪽 부근 붙이는 것과 이쪽 부근 붙이는 것이 맞보기입니다. 먼저 붙여가는데요. 저수는 손 뺐을 때 백이 이쪽을 붙여서 끊고 이 한 점을 희생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수를 방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지킬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지키는 거죠. 이 수도 그렇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치받는 수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넘어가는 것을 방비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 쪽입니다. 아, 여기서 받지 않고 귀를 간다는 거죠? 네. 뭐 하나 치받아 둘 수는 있어요. 치받고 둘 때 그때 이곳을 붙일지 혹은 이 교환도 하지 않고 그냥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은 언제든지 치받으면 흙이 거의 받아야 되니까요. 괜히 둬서 흙돌이 이쪽이 좀 더 단단해지고 이곳 사활에 약간의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바로 붙여가네요. 네, 차단하고 젖혔을 때 이때 흙에 마땅한 응수가 없다면 이 날짜는 좀 실책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이쪽 차단이 되지 않는다면 바깥쪽으로 젖혀야 되고 그때는 이쪽을 젖혀도 뭐 흙이 끊을 수도 없겠죠. 늘어서 단수쳐도 지금 나가는 수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축은 아니거든요. 백돌에게 걸리나요? 네. 이런 식으로 되면 흙의 형태가 좀 무너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형태에서 또 받아주고 젖히면 이렇게 받고 글쎄요 백이 뭐 치받을지 안 치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백의 모양이 찝는 것도 선수고 단수도 선수 틀이 잡힙니다. 이곳에서 예시를 몇 개 보고 있지만 흑이 이렇다 할 선택할 만한 보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곳을 붙였을 때 흙의 응수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한눈에 보이진 않아요. 최근에는 조금 덜한데 예전에는 한국 기사와 일본 기사들의 교류가 빈번했거든요. 예전에는 한중보다는 한일의 교류가 더 많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 고노린 구단도 좀 한국 기사들과 잘 어울리는 류의 선수였고 그래서 이 선수의 성격이나 뭐 그런 것을 몇 차례 볼 수가 있었는데 보면 이 주변에서 좀 이렇게 놀리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너무 착하니까요. 네, 순한 성격이 순하고 착해서 좀 이렇게 놀리는 스타일이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고노린 선수에게 별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부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부초요? 이제 네, 그게 한국말로 하면 부장이었는데 그래서 왜 부장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배드민턴부 부장이라고 그랬더니 별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한국과 일본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더 많은 편 아닌가요? 네, 최근에는 한일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요. 중국과는 교류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으로 친한파 기사라면 뭐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만 탄샤오 선수라든가 왕아오양 선수, 류싱 선수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역시 마땅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노린 선수의 생각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상황에서
장고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당장 다음 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 생각에는 흙이 중앙 쪽 날일자를 갔을 때는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인데 네. 이 장면에서 장고를 한다는 것은 고노린 구단의 작전에 좀 차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닥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이 7국 한국 선수의 상대는 누가 될지 잠시 뒤에 함께 하시죠. 제18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2차전 6국입니다. 네, 지금 왼쪽이 고노린 구단이고요. 지금 이 선수가 중국의 판팅 구단입니다. 네. 이제 판팅 구단의 얼굴은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할 것 같아요. 네. 심판을 맡은 이기섭 프로의 모습이 가운데 보이고요. 고노린 선수 날카롭네요. 네. 마지막까지 진행을 놓고 본다면 고노린 구단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여기서 흙이 어떤 식으로 작전을 풀어갈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하변 쪽의 모양이 전부 깨진다면 흙이 먼저 중앙 쪽으로 날일자를 두고도 결국은 깨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은 아래로 젖혀가는 진행을 선택을 했네요. 뒤쪽으로 더 파고드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점으로 젖히는 수법이 좀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수법이라면 저수는 최대한 빠르게 안쪽에서 파고들어서 살겠다는 뜻이죠. 네, 서로 간의 필연입니다. 방금 전의 상황에서 흙이 이쪽에 있는 백한점을 잡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여기를 내려섰을 때 일단 잡을지도 의문이고요. 이렇게 하고 끊고 따낼 때 이쪽으로 는다면 지금 먹여치고 내려서면 흙도 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서 본다면 오히려 흙이 이제 끊고 나서 둔다면 아래쪽으로 단수를 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형태는 흙의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백은 참 무궁무진한 수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쪽을 쭉 단수를 쳐서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거의 필연으로 되지 않습니까? 우변이 많이 다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백도 줄만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이곳에 단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수 있기는 해봐야 합니다. 혹은 방금 전에 그 형태로 두었을 때 이쪽은 여기 단수와 이쪽 끊는 수 혹은 내려서고 뒷맛을 노리는 것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자리 붙여도 흑의 행마가 참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끊고 이쪽 돌파를 보고 밀면 단수 치고 혹으로 모양을 잡아서 두더라도 어떤 식으로 두어도 백이 둘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실전에는 그래도 흙이 좀 두텁게 마무리 지을 수는 있겠네요. 일단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고 하변 쪽에 있는 백 한 점을 제압하겠다는 그런 식의 흐름인데요. 어차피 이제야서 이쪽 중앙 누르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한 점을 잡고 백은 손 빼서 상변을 두 칸 벌린다든지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우화 쪽의 백의 형태는 흙이 잡으러 간다면 이곳을 젖혀서 파워하고 잡으러 가야 하는데 이곳 급소가 백이 항상 선수로 듣고 막으면 여기 느는 것까지 선수이지 않습니까? 흙이 이제 공격을 가기 위해서는 이런 데를 잇는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칸 뛰어서 모양을 잡았을 때 찝는 것도 선수고 당장은 그렇게 강렬한 공격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 점 제압을 합니다. 우아 쪽도 이렇게 백이 신뢰를 만들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 초반 확정과는 확실히 백이 우세할 것 같은데요. 이제 우상 쪽에 이 백 한 점을 이용한 뒷맛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도 고노린 구단도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하변과의 바꿔치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백이 두고 싶은 자리는 일단 그냥 한눈에 봐서는 이곳과 이곳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쪽 부근에 백돌이 당장 잡히진 않는다고 해도 중앙 쪽으로 틀어막는 것은 선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반대로 흑이 이곳을 한 칸 띄었을 때 이 백 세 점도 상당히 열버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을 띄어서 지켜두면 이 백돌을 지키는 효과도 있지만 이 한 점을 준동하는 뒷맛을 노릴 때에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곳까지 영향이 가나요? 이런 곳을 날일자로 두는 것과 이제 붙이고 젖히는 것 이것이 흑 진영에서 수를 내고자 하는 그런 기본 수법인데요. 이쪽에 백돌이 있다면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두고 흑이 상변을 벌린다면 그때 날일자로 두어서 이렇게 내려서면 사는 모양 같거든요. 이곳을 두어도 네, 일단 쉽게 살 수가 있죠. 네. 어차피 이 부근에 뒷맛이 있다고 본다면 흑도 좌상을 둘 때 바짝 다가서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쪽이 백돌이 살았을 때 흑돌은 그만큼 단단해지니까 두 칸밖에 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급소자리를 한번 물어봅니다. 물어만 보는 거겠죠? 흑이 어떻게 받을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받으면 이 교환 자체로 백의 형태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선수고 이것도 선수예요. 그럼 이 형태는 백이 손을 빼고 이렇게 받는다면 한 번 더 가일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는 수 자체가 흑의 모양에는 손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킨다면 좀 더 이 부분을 괴롭힐 여지가 생깁니다. 그냥 큰 자리를 가기에는 역시 이쪽과 이쪽의 백돌이 조금 열다고 본 거죠. 당장의 실리보다는 좀 두터움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밀면서 받아가는데 두 점은 요석이 아니라고 보는 수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은 뭐 두 점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백도 이 장면에서 잡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백은 그냥 이 교환만으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가 되어서 확실하게 살아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교환해두고 그냥 이런 정도 간다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수법으로 보입니다. 네, 좀 더 괴롭히네요. 그냥 단순하게 백도를 지키기보다는 좀 괴롭히면서 지키겠다는 거죠. 이 교환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붙이는 수는 좀 아까운 의미가 있어요. 흙을 굳혀주면 굳혀질수록
고노린 구단이 이쪽을 공격을 갔을 때 이 백돌 타개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수와 이수의 교환으로 이제 완벽하게 백돌은 살았잖아요. 두 점을 잡는 것과 이쪽이 맛보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이 흑의 형태를 굳혀줘도 아깝지 않다는 뜻입니다. 방금 전에 붙여둔 교환으로 부분적인 탄력은 좀 생깁니다. 이쪽을 치받거나 이쪽을 붙이는 것이 전부 백돌 타개라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곳은 그냥 하나만 붙여두고 손빼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이 형태인데요. 지금 이쪽 형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화점에서 날일자로 걸치고 받을 때 날일자로 두고 받을 때 두 칸 벌리는 정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다가서고 막을 때 그때 이곳을 하나만 붙여두고 손 빼는 경우 굉장히 많죠. 이제 그것과 이것이 유사한 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에 있느냐 변에 있느냐 이 정도의 차이뿐이네요. 네, 나중에는 붙이면 어떻게 응수할지 모르니까 미리 붙여두고 나중에 이제 활용하는 뜻이죠. 역시 그 자리네요. 네, 그 자리는 정말 놓치기 싫은 요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귀에서 백이 살아가는 게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그냥 귀를 지키면 안 되나요? 아, 이쪽을요? 네. 이쪽 부분을 흑이 지킬 수도 있어요. 지킨다면 백은 두 칸 벌리고 큰 자리를 가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에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둔다거나 다른 식으로 좀 활용을 하겠죠. 보통은 그런데 그곳을 지키기보다는 아, 역시 네. 아. 바짝 다가갔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백의 날짜로 두면 완벽하게 이 백돌을 생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이 백돌이 사는 과정에서 흙은 두터워지고 그렇다면 두 칸보단 세 칸이 낫습니다. 백이 귀에서 살아가는 걸 염두에 두고 두는 수죠. 이제는 판팅이 구단도 이 부근을 뭔가 이 흙의 형태를 건드릴 텐데 귀를 건드릴지 상변을 침입할지 이쪽을 건드릴지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냥 쉽게 해설을 하기 때문에 일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감은 네. 이수거든요. 그런데 사는 과정에서 살긴 해도 좀 뭐랄까요. 두 집만 내고 사는 약간은 궁색한 형태임에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곳을 미는 것까지는 가능하네요. 받아주면 그때 살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잡으러 간다면 붙였을 때 막는 것은 이으면서 이곳과 약점이 맞보기고 끼운다면 늘었을 때 여기서 잡을 수가 없죠. 계속 쉬어가도 네. 나와 끊었을 때 지금 이곳 있네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냥 귀에서 살아가는 게 조금 아쉽다면은 이 상변 그 갈라쳐가는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곳을 들어오면 아마 흑이 이쪽을 지킬 겁니다. 그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순환흑이가 가능하죠. 그냥 지키면 흑돌이 단단하니까 백은 두 칸 벌리는 것이 정수였는데 세 칸까지 벌려서 흑이 침입한 형태와 똑같습니다. 이 진행은 흑도 괜찮은 만족스러운 진행인 거죠? 네, 상변 침입은 이제 백 흑도 우측을 지키면서 이곳에서 충분히 싸울 수가 있어요. 일단 파티님 부담이 당장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이수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저수가 가장 그냥 단순한 수인지 아닌지는 좀더 수익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 수가 단순하게 이 부분만 봐도 분명 맥점입니다. 그런데 위쪽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 부근에 백돌이 있고 그런 채로 모양이 정돈이 된다면 이곳을 두고 막을 때 아까는 늘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쪽에 백돌이 있다면 이렇게 마늘모를 둬서 넘는 것과 이쪽을 맛보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훨씬 더좀 산뜻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쪽까지 연결된 어떤 수익기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쪽 부근 백의 형태를 정돈하기 위함인지 그건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체로만 본다면 흙이 위쪽으로 눌러 막아서 백이 넘어가도 틀어 막고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이쪽 부근에서 백이 한 것이 그다지 뭐 대단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이 네. 이쪽을 눌러 막으면 뭐 백이 젖히고 이런 호구까지 두려는 생각일까 하는 생각 계속 머릿속을 맴돌곤 합니다. 다음에 이쪽 끊는 것을 노리는 것인데 늘고 이제 이쪽을 붙여간다면 이곳 수익기까지 해봐야겠네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하나 들여다보고 붙이면 백이 잘안될것 같습니다. 수가 모자른가요? 수도 수지만 이쪽을 그냥 돌파해서 아예 연결하고자 했을 때 백이 끝까지 차단하기가 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두어가니까 계속 다른 수가 있나 하고 보게 되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제 이곳에 교환을 시키고 나서 젖히고 호구 친다면 그때는 좀 이야기가 다르죠. 그때는 여기를 눌러 막아도 이렇게 두어서 백돌이 연결이 되면서 안에서 살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경우라면 이제 고노림구단도 이쪽을 틀어 막고 받을 때 이렇게 호구 쳐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이 부근에서는 백이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 수와 이 수의 교환 자체가 워낙 악수라서 이제 이쪽을 들어갈 때 확실히 다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꼭 백이 잘 됐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아, 혹시 아까 형태도 좀 맛이 나쁜가요? 아, 그렇네요. 예를 든다면 이제 이곳을 교환을 시키고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네. 지금 한번더 흙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좀 이야기가 다르겠습니다. 백이 이교환도 안할 수도 있겠네요. 아까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 그냥 맛이 없다고 보고 흙이 좀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곳을 붙이고 이렇게 내려서서 다시 살아나는 수단이 있네요. 이렇게 된다면 이야기가 확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지금 백이 이곳을 두었을 때 흙도 다른 것을 연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진행은 이렇게 두고 여기서 흙이 한번더 이곳을 지켜야 한다면 이건 백의 성공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판탱이 구단이 이곳에서 어떤 수익기를 보고 있는지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뭐 다른 곳을 건드릴 것 같진 않아요. 귀쪽인데, 또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예상을 계속 빗나가고 있는데요. 의미는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는 이제 이곳을 두고 그냥 호구치면 네. 여기를 막았을 때 처음 봤던 참고도가 100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귀쪽에 어떤 교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곳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럼 또이 수단이 되네요. 그럼 나중에 또 여기를 두고 이렇게 넘는 것이 있으니까 득이라는 거죠.
이쪽을 막는 것은 여길 둬서 혹은 막아서 되게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은 흙이 안 되고요. 흙은 이쪽 부분을 차단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틀어막는 것은 젖히고 호구 치면 자체로 수가 납니다. 그래서 흙이 안에서 백도를 살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날일자가 유일한 응수인데 이제 그때 이 부분을 젖혀서 뭔가를 할 때 좀 득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길이 보이진 않는데요. 결국 좀 당하더라도 보기의 진행으로 마무리 짓는 게 나은가요? 이쪽을 두고 일단 한눈에 봐서는 이런 정도의 진행이 평범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쪽을 막는 것은 안에서 살고 이쪽을 봤되 이렇게 틀어 막는 것은 당장 젖히고 호구쳐서 수가 나니까요. 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차단하는 것이 좋은 맥점이에요. 부분적으로는 이쪽을 붙여도 이제는 찝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받아서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판팅이 구단이 이쪽 날일자를 두지 않고 이쪽을 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대한 흙돌이 뭐 이런 곳에 오지 않게끔 만들고 아까의 그 젖히고 호구치는 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날일자가 아니라 이 수를 선택한 것 같네요. 지금은 이렇게 누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차단을 하면 이렇게 젖히고 호구쳐서 거듭 보여드리는 그 변화대로 갔을 때 아까는 이제 백돌이 이곳에 있고 흙돌이 이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나중에 이쪽을 뭐 붙이는 어떤 활용을 노린다든지 했을 때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대국에서는 확실히 고노린 구단이 먼저 초읽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좀 시간 사용이 좀 많아 보이죠. 이 장면에선 저는 이 수밖에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농심신라면배 중국팀의 진용을 보면 이 판팅이 선수와 함께 또 다른 판시, 판윈러 선수가 있잖아요. 이 선수가 예전에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한동안 뭔가 좀 이름이 사라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예전에 중국에서 1미 2판이라고 해서 이제 미위팅 선수 그리고 2판, 판팅이 판인러 이 중국 바둑계의 기대주 3인방에 들었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한동안 세계대 성적이 신통치 않았죠. 올해 들어서 좀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인방 중에서도 약간 뒤처지는 느낌도 들었었는데요. 최근까지도 그랬죠. 그런데 이 판일러 선수가 얼마 전에 삼성화재배 4강까지 갔었고요. 또 농심배 대표로 뽑히고 네. 참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선수였거든요. 아, 판일러 선수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 한국 바둑리그 전관장 팀에서 중국에 전지훈련을 갔을 때 그때 중국의 상하이 팀과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그때 판일러 선수와 한국의 김기용 선수가 만났는데
당시 이 바둑TV에서 같이 이 따라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국전에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당시 김기용 선수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뭐 상대가 잘 두는 것 같지도 않고 누군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고 진짜 이겼어요. 그랬던 판일러 선수가 네. 네, 지금 중국을 대표하는 신예 기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고민 끝에 밀어가는 진행. 그냥 틀어 막았습니다. 이것은 좀 의외이긴 한데요. 바로 귀에서 수가 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판팅 선수가 이쪽을 노리기에는 이건 틀어 막고 이렇게 막아서 애초에 형태에서 백이 밀고 막은 거니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백이 잘 안 되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백도 이곳을 젖히고 호구치는 것을 노리기보다는 이제는 당장 이쪽을 젖혀서 귀에서 부분적으로 수를 내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쪽을 막는 것은 이었을 때 잘 잡힐 것 같지 않죠?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흑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가야 하는데요. 네, 모양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네, 이것은 백이 잡힐 것 같진 않아요. 끊어도 약점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네, 지금 당장 중앙에서 수가 나죠. 네, 나갈 때 축으로 몰면 흑이 안 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젖힐 때 흑이 이쪽을 막을 순 없고요. 이쪽을 틀어 막아야 합니다. 이제 이 패를 해볼 만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 상황에서 치중가고 잡으러 가는 것은 이건 잘 안 되거든요. 이쪽으로 잡으러 가자니 하나 따내고 이쪽을 찌르고 이렇게 찝으면 시원하게 중앙으로 돌파를 할 수가 있고요. 반대쪽에서 잡으러 가는 것도 이제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이런 식으로 집을 파워해야 하는데 여기를 잡는 순간 이쪽 집은 파워하지만 반대쪽에서 백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흑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이 장면에서 패를 거는 것밖에 없어요. 좀 이 패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지금 실제로도 패가 나온다면은 흑이 자신 있어 할 만한 상황인가요? 글쎄요. 한눈에 봐서는 사실 저렇게 틀어막는 것이 일감은 아니었죠. 저도 거듭 날일자가 일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백감 계산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판팅이 선수가 좀 더 확실하게 이 젖히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젖혀 있고 이쪽을 두면 되긴 하는데 이것은 아까와의 차이점은 아까는 이런 곳에 이제 흑돌이 없어서 최대한 이 한 점을 활용할 여지가 좀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점점 흑돌이 단단해진다면 그런 뒷맛이 사라지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안 젖힐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도 패가 난다면 꽃놀이 패가 돼서 꽃놀이인구단이 좋은 싸움으로 보이진 않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러고 돌아섭니다. 이건 뭐 공격의 올인인가요? 일단 집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는데요. 지금 이쪽을 호구쳐서 산다면 이건 일단 귀 쪽에서는 실리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흑돌이 없을 때 백이 날일자를 가고 뭐 하나 밀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곳을 둬서 사는 거잖아요. 그때 찝고 이렇게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흑이 먼저 돌이 오고도 이런 형태가 나왔으니까 귀에선 백이 만족입니다. 물론 이제 고노린 구단의 생각은 그 과정에서 백이 이수와 이수 악수 교환을 했기 때문에 네. 그걸 믿고 좀 이렇게 치받아서 두는 것인데 뭐 집으로는 굉장한 손해를 본 것만은 분명하고요.
이 중앙 쪽에 떠 있는 백돌에 대한 공격, 흑으로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 농심배 대표가 되기에도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중국은 그 기사 수도 훨씬 많고 두텁기 때문에 이 선수 선발이 되기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중국은 선수 선발 방식이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랭킹으로 한 명이 시드를 받고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박정환 구단이 랭킹 시드를 받았고 이세돌 구단도 이제 다 예선을 참가를 해서 예선전에서 3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세돌 구단 예선에서 탈락을 했고 이제 주최 측 시드로 합류를 했죠. 결국 예선에서 뽑는 인원은 3명인데 300명의 기사가 참가를 하다 보니까 뭐 100대 1의 경쟁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선수 선발하는 방식을 보면 보통 중국은 1명 내지는 2명을 국가 시드로 줍니다. 그때그때 좀 상황은 다른데요. 세계대회 우승자에게 시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전기대회, 전기농심배에서 활약했던 선수에게 시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한두 명의 선수 시드를 주고요. 네. 그리고 세네 명의 선수를 선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대표팀 내부 선발전을 거칩니다. 그래서 국가대표가 아니라면 아예 그냥 선발전에 참가할 자격 자체가 없어요. 보통은 한 두 판 정도 이기면 선발이 됩니다. 확실히 한국과는 선수 선발 방식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다면은 내년 농심배를 놓고 본다면은 판둥이 선수가 올해 이미 연승 중이니까 내년에 중국 시드를 받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기원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연승을 했다고 해도 그 선수가 랭킹이 너무 낮거나 혹은 최근에 부진하다거나 그러면은 선발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프로가 된다고 해도 사실 국가소년대나 이제 한국의 청소년 대표팀과 같은 개념인데요. 그 국가소년대나 국가대표팀에 속하지 못하면 사실 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합도 거의 없고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엘리트만을 육성하는 방식이고요. 한국은 모든 기사에게 그래도 공평하게 시합 참가 기회는 주어지고 이제 거기서 성적을 내는 기사들이 인류로 평가를 받는 거죠. 중국은 프로 단계가 좀 여러 개로 나뉘어진 듯해 보이네요. 네, 입단 대회를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하게 이 어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이 중국의 이 국가 소년대에 진입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선발전을 펼치는데 그곳에 진입을 하지 못하면 사실 프로로서 뭐 다른 생활을 하게 되죠. 네. 그냥 다시 시험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다거나 또 중국은 프로가 되면 대학을 입학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가산점이 주어지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혹은 계속해서 이제 바둑 공부를 하면서 국가소년대 진입을 노리거나 그런 식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고노린 구단은 우변의 백돌 공격을 시작을 해야겠는데 일단은 한눈에 봐도 공격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우변 쪽만 보시더라도요. 네. 이곳은 백이 항상 호구를 치면 젖혀도 이곳을 끊어서 항상 이제 백의 한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 공격에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눈에 봐서는 크게 공격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 판팅이 선수가 생각하는 것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쪽 산은 한 수인데 시간을 많이 드립니다. 네. 일단은 하나 치받는 교환까지는 악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수는 좀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중앙을 받지는 않겠죠. 아니면 지금 상변은 어떨까요? 지금 우상기요? 네, 지금 우상기로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변 침투? 아, 이곳이요? 네. 이곳은 지금 중앙 쪽 백돌이 이 치받는 수로 굉장히 열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재차 침입을 해서 뭔가 바둑판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은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흙이 먼저 둔다면 아직까지 패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상변 침입은 지금은 좀 무리입니다.
일단 우승기를 사라 두네요. 지금은 하나 밀어두고 이렇게 두겠다는 생각 같네요. 어차피 이곳에 치받는 뒷맛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부분적인 계산으로만 본다면 그냥 이곳을 호구치는 것이 좀더 나을 수 있는데 막을 때 젖혀 있고 그 다음에 이곳 끊는 것을 노리는 것과 실전은 다음에 이곳 치받아서 수를 내는 것을 노리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기원의 국가대표 관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중국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죠. 몇년 전부터는 국가 2팀이 신설이 돼가지고 뭐 상비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구리 선수라던가 혹은 나이 어린 기사 중에는 뭐 천야오의 저우루양 또 지금 대국하는 판팅이 선수 이런 선수들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기원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요. 네. 국가 1팀 소속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대표팀이고. 상비군 역할하는 국가 2팀은 항저우에서 훈련을 하는데 그 선수들은 대략적으로 랭킹 한 40위에서 한 50위, 60위 이 선수들이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요. 국가 2팀도 따로 선발전을 치릅니다. 국가 2팀이어도 랭킹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흔히 이제 저희가 좀 들어봤던 그런 이름 중에는 뭐 옌환 선수라던가 랴오싱원, 거원차오 이런 선수들이 국가 2팀 소속입니다. 뭔가 한국과 중국의 방식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색깔은 확실히 다릅니다. 네, 한국과는 좀 다르죠. 특히 중국은 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국가 2팀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네, 고노린군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는 우상기에서의 피해를 중앙 백돌 공격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흑의 입장이고, 네. 일단 실리로는 판팅이 구단이 상당히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국에서도 판팅이 구단이 초반에는 실리로 확실히 앞서 나가고 뭔가 타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네요. 네. 한국의 이동훈 선수, 강동윤 선수와 대국을 할 때도 100번이었고 선실리 후탁이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양상입니다. 판테이 구단이 이 방식에 좀 자신감을 붙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판팅이 구단의 바둑을 보면 좀 단단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집 모양을 거의 확정가로 굳혀두고 이제 상대의 미지수 영역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서 타계로 승부를 거는 그런 바둑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국가대표팀 코치 이 목진석 구단과 판팅이 구단의 기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굉장히 단단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집은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의 집 모양, 뭐 그렇게 흙이 흔들 곳이 없죠. 이곳도 마찬가지고 이곳도 마찬가지고 이곳이 약간 뒷맛이 나쁘긴 하지만 이 정도면 백도 단단한 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흙의 이 중앙 쪽 발전성에서 결국은 이 백돌이 헤엄치는 바둑이니까 어제 강도윤 구단과의 대국과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참 단단하게 두고 타계에 능하고 그러면서 실리에 밝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목진석 구단과 제가 판팅이 구단의 기풍을 보는 눈이 비슷했습니다. 네. 약간은 중국의 천야오의 구단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천야오의 구단이 실리에 밝고 굉장히 단단하게 두는 것으로 유명하죠. 공격의 방향을 어디 쪽으로 잡아야 될까요? 일단 이한 점을 이쪽으로 뚫고 나오면서 공격을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이 또 하나의 노림이 되죠.
약간의 실리를 차지하고 또 백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공격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 중앙 쪽으로 이쪽 날일자나 혹은 이쪽을 덮어 씌워서 공격을 가야 하는데 이 백돌이 잡힐 돌 같지는 않아요. 고노린 구단은 이 백돌을 최대한 괴롭히면서 다른 곳으로 싸움이 번져가게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길의 교환인가요? 일단 모양을 좀 정돈하는 의미 같아요. 이쪽 북은 틀어막는 것이 선수죠. 이렇게 교환이 되거나 혹은 이쪽을 붙여서 이렇게 교환을 시킬 수도 있겠네요. 네, 붙여도 어차피 이렇게 반발하면 넘어가서 당장 수가 나니까 붙일 때 백은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쪽을 틀어막으면 여기도 선수고 여기도 선수로 활용 가능합니다. 거의 이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대략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정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은 당장 좀 부족한데 흙도 뭐 중앙 쪽으로는 거대한 발전성이 있고 또 백돌도 미생으로 떠 있고 네. 저라면 백을 들고 싶은 국면이면 분명합니다만 그 차이가 커 보이진 않습니다. 흙을 선택하는 기사들도 충분히 있을 거란 말이시죠? 네. 뭐 두터움을 선호하는 기사들 중에서는 한 열에 둘, 셋 정도 흙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우선기부터 정리를 해둡니다. 제가 고노린 구단과 예전에 뭐 한중일 신예 대항전이라든가 공식 시합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교류전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가깝게 지낼 때 예전에 장씨 구단 집에 같이 놀러 가서 이렇게 10초 바둑을 몇 판 둔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이 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그때 그런 대국 경험 그리고 이 선수를 기보로 봤을 때 그런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이 고노린 선수 바둑의 특징은 오늘 바둑에서도 약간 묻어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일단 기본적으로 두텁고요. 그리고 부분 부분에서 좀 당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도 전체적인 균형은 맞춰져 있고 그런 류의 바둑에 좀 능합니다. 오늘 대국에서도 조금씩 당하는 듯했지만 그렇게 또 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는 상태고요. 네. 지금 판팅보다 치받은 수가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인데 앞서 제가 이제 백이 이곳을 따내면 흑이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나중에 이제 치받는다면 흑은 당연히 차단을 하고 나와도 이렇게 이어서 안에서 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먼저 치받고 지금 이쪽을 따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쪽을 흙이 돌파하는 이 수를 좀 두기 껄끄럽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신에 흙이 이쪽으로 덮어 씌워서 공격을 갔을 때에는 이 백돌을 타개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교환은 좀 악수거든요. 백이 뭐 이쪽 부근에도 좀 선수로 딛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흙돌이 완벽하게 이 교환으로 인해서 두터워졌으니까 이 타계에서는 약간 악수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환은 실리에 굉장히 민감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뭐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고노린 구단도 이쪽을 돌파할 그런 생각은 좀 나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쪽을 돌파하면서 한 점을 쟁취하고 이쪽 나와 끊는 것을 보고 이쪽에 준동하는 뒷맛도 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 장점의 3분의 1이 무너진 거니까요. 좀 더 스케일이 크게 공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국면입니다.
당장 이쪽으로 공격을 가는 것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곳을 두고 먼저 젖혀야 되나요?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좀 수는 날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아까처럼 진행이 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판팅이 구단도 여기를 치중 가서 모양을 정리할 가능성이 좀 있네요. 넘겨주고요. 네, 넘어가면 이쪽을 둬서 백돌이 완벽하게 단단해지고 지브론 조금 손해지만 흑의 이 넘어간 자세가 이두칸 쪽이 좀 넓어서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거든요. 뭐 이런 쪽이나 이런 쪽 아직은 좀 맛이 나쁜 자리라서요. 그리고 흑이 이곳을 잃으면 귀에서는 살 수가 있는데 이런 형태는 변이 굉장히 크게 다칩니다. 젖힐 때 맞고 호구치고 다시 한번 여기 살아야 되죠. 그때 이렇게 젖혀서 이런 그림은 백이 불만은 없네요. 잠깐 한눈을 팔 수는 있지만 결국은 포인트는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네. 다음 환수 궁금합니다. 아, 역시 아. 네. 지금 이런 교환까지 당했는데 여기를 두고 싶진 않아요. 일단은 크게 쉬어갔습니다.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 흑한 점을 뭐 쟁취하는 그런 자리도 분명 좋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근은 뭐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이렇게 두고 우측으로 나와 끊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한점 자체가 그렇게 소중한 돌은 아닙니다. 이제는 흙도 주변이 꽤나 단단해져서 이 공격이 좀 강력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백이 좀 타겟 여유는 있어 보여요. 앞서 말씀드린 이쪽에 한집 내는 수법이 있고 아래쪽으로 빠져나온다면 이 부근에서 한집 내는 것은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한 점을 한번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에서 한번 이쪽 부근을 투자해서 한 집을 내는 것도 있으니까 당장은 뭐 그렇게 잡힐 돌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팅이 구단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안에서 살기보다는 이 상변 쪽으로 좀 탈출하면서 백돌을 살릴 수 있다면 상변 쪽에 흙의 발전성까지 깨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돌들이 이 흙의 세력 쪽으로 계속 다가가고 있죠. 네. 이쪽이 뭐 이런 식으로 틀어 막혔을 때에는 흙이 다음에 이쪽 날짜를 두면 지금 백돌은 여기 없습니다. 이 형태가 좀 크게 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발이라도 더 상변 쪽으로 파고들면서 사는 것이 백도 중요합니다. 네, 군우리구단 느리지만 차분하게 백도를 압박해 가는 것이 인상적이네요. 우상계에서 저런 식으로 실리를 좀 많이 빼앗겼을 때는 사실 좀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마련인데 네. 군우림구단은 그런 좀 조급한 마음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 군우림구단의 스승이 전설적인 기사인데요. 그 스승의 기풍과도 약간은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바야시 고이치 구단이 스승입니다. 정말 약간 색깔이 묻어나네요. 네. 조치웅 구단의 라이벌로 또 유명했던 선수죠. 판테이 구단과 고노린 구단의 중국과 일본의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